야외 테라스가 4개나 있는 복층 아파트 테라스입니다. 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재래시장, 역공역, 그리고 주차장까지 100% 다 나오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장마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괴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4개나 있는 복층 아파트 테라스입니다. 자, 가격 1억 2천이나 인하했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와봤는데요. 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재래시장, 역공역, 그리고 주차장까지 100% 다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한번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현관 전실 모습인데요. 한 층에 두 세대씩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신발장 허리 선반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세 칸,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신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부분 띄움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한쪽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모차 같은 거 아니면 킥보드, 자전거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도록 할게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거실은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전세대 다 남향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향 쪽의 테라스 이제 뒤쪽 앞뒤로 다 테라스가 있는데 위아래 복층 두 개 해서 테라스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TV 아트홀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광폭 타일로 되어 있으시고요. 주방하고 거실 마주보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은 헤링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은 35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예요. 주방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D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단차 구성 내려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자리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싱크볼이 굉장히 깊은 걸로 들어가 있어요. 깊고 넓은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비스포크 3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동선 자체가 주방 옆으로 폭이 넓은 베란다죠. 통베란다가 아니고 폭이 넓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창고 같은 거 수납장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의 여유로운 다용도실입니다. 그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반대편 테라스가 또 있어요. 굉장히 기다란 테라스예요.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학교가 또 보여요. 우리 초등학교가 딱 보이는 아이들이 끝나는 모습을 한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우리가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고선 이제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은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뭐 강아지 키우신다고 하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테라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거실 앞으로 나가시면 여기가 남향이다 보니까 채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분 키우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죠. 그리고 위에 어닝 같은 거 해놓으시면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밤에 야경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맥주 같은 거 한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가 가격대가 복층 가격대가 꽤 비쌌어요. 그래서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금액이나 언제 되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인하돼서 제가 빠르게 촬영을 하러 왔고요. 어차피 요거 한 세대 남았습니다. 자, 여기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방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개별 난방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방 사이즈는 여기는 3100 나오는 사이즈예요. 딱 10자 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10자 조금 넘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반대쪽 여기는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개별 난방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이 계단 밑으로도 수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문 같은 거 다셔도 되고 커튼으로 살짝 가려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합법복층이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젠다의 선반, 그리고 여기 세면대, 비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복층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주변에 일반 빌라 가격에, 3룸 빌라 가격에 아파트 복층, 합법 복층 사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스 앞뒤로 해서 1층, 2층 4개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2층 올라왔는데 보조 주방 별도로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여기 1구짜리 인덕션 있고요. 뒤에는 보일러실입니다. 이렇게 보일러실 있고 주방 옆으로 테라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나가시면 이렇게 쭉 기다란 테라스가 있습니다. 한층 더 뷰가 좋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큰 메인 방이 있어요. 메인 방을 보기 전에 먼저 남향쪽 테라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라스는 총 4개고요. 어린 자녀분들 있으면 막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오면 겨울에 눈 만들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 거실에도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인데 2층에서도 인터폰 다 가능하고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넓어요. 자, 가장 긴 사이즈 쪽으로 재면 4200이고요. 4m가 넘고요. 여기까지 선까지를 사이즈를 재면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은 욕실이에요. 이렇게 2층에도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깊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립형으로 휴지거리 있고 세면대도 예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실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고 자체가 밑에 층이랑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불편함이 전혀 없는 집이고요. 괴한동 쪽으로 이 집 한번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저희 쪽에 연락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